지난 4일 타계한 고 신성일 씨의 이름을 딴 박물관이 영천시에 건립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고 신성일 씨 추모영화제가 경북 지역 4개 시군에서 열리는 등 추모 열기에 따라 영천시가 박물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신성일 영화 박물관을 짓기 위해 신 씨의 영화 자료를 찾고 신 씨가 보관했던 영화 관련 기록과 의상, 대본 등을 기증받을 계획입니다. 박물관 건립 장소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생전에 신 씨가 머물던 자택 일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영천은 영원한 강신성일이와 어맹난이의 전설이 묻혀있는 그런 영천을 만들고 싶습니다. 원로 방송인 송혜 씨의 이름을 딴 박물관도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대구 달성군은 송해 조형물이 있는 오포면 기세리 송해공원에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. 최근 송해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송 씨의 공연 의상과 방송 대본, 사진, 영상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. 1세대 코미디언 구봉수, 예? 배삼룡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뭡니까 우정관하고 송해 선생님 그 소장 물품을 전액 전시하는 그런 계획하고. 영천시와 달성군은 영화배우 신성일과 원로방송인 송혜 씨 이름을 딴 박물관 건립이 관광 명소화와 함께 지역을 알리는 셀럽 마케팅의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TBC 박석입니다.